안녕하세요. 유진석 명략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2023년도 개묘년이 밝아옵니다. 2023년도에는 어떤 사람들이 좀 운이 좋은가? 사주 명략적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혹시 제 동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 사주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제가 이야기하는 말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보고 내 운세가 어떤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셔도 좋을 것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에 운 좋은 사람들, 개묘년에 운 좋은 사람들, 개묘년에 운이 좋은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누구냐? 두 가지 유형으로 보겠습니다.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사주를 아는 사람들, 사주를 공부한 사람들, 사주를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사주 공부한 사람들은 알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도 한번 참고를 한번 보시고요.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 그냥 동영상 우연히 들어와서 봤다. 그런데 그러면은 사주를 모르는데 어떻게 내가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 사주를 전혀 모르는 사람도 제가 이야기하는 말에 적용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거기에서 운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여기를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주를 아는 사람들은 사주 팔자에 여덟 글자에 화와 토가 화토가 생명이다 이걸 이야기죠. 화토가 많이 있냐 없냐. 조금 있으면 안 되고 좀 많이 있어야 합니다. 많이. 많이 화와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년 개묘년이 운이 좀 좋다 이걸 이야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주를 모르는 사람도 화와토, 이때는 화토와 화와토를 그냥 적어 보겠습니다. 성향이니까 잠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주에서 화와토가 많은 사람이 내년 개묘년에 왜 좋은가? 한번 분석 들어가보자. 개묘. 자, 개묘년입니다. 얘는 천입니다. 하늘천입니다. 하늘천자. 얘는 땅지자입니다. 땅지인데 여기서 사람들, 이게 사람들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 밑에 있다 이걸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하늘에서의 작용은 뭐냐? 개묘년에 이 개라는 것은 갑을병정 목이 경신 임계 맨 마지막인데 얘는 음의 기운을 음간을 생각 이야기를 하면서 오행상으로 수에 해당이 됩니다. 수, 물에 해당이 된다는 걸 이야기해 주죠. 물. 개묘년은 물이다. 물인데 어떤 물이냐? 자세히 보니까 얘는 비다 이 말이에요. 비. 하늘에서 내리는 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비. 그런데 비의 특성이 어떻냐? 비가 차갑더라 이걸 이야기죠. 차갑다. 차갑다. 그 다음에 비가 내리니까 뭐냐? 구름이 있겠죠. 어둡다 이걸 이야기죠. 어둡다. 우울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냉하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우울하다, 차갑다. 비가 내리면 당연히 햇빛은 없죠. 왜? 비가 내리면 햇빛을 잡아먹으니까. 그러니까 국민들, 일반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먹구름 잔뜩 끼고 차갑고 냉하고 우울하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죠. 우울지수를 느끼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자, 그러면 백성, 국민들은 뭐냐? 일반인들은 뭐냐? 얘는 개묘입니다. 오행상으로 목을 이야기합니다. 목. 나무를 이야기해 주고 있죠. 나무. 근데 나무의 특성이 어쩐다? 얘를 보니까 얘는 습목이더라. 습하다 이 말이에요. 습한데 보니까 음지나무더라 이 말이에요. 음지나무. 음지나무니까 양지가 햇빛을 못 받았다. 쫄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쫄았다. 춥고 냉하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우중충하고 구름이 잔뜩 껴있고 먹구름 껴있고 춥고 내리는 비가 있으니 얘는 기본적으로 습한 상태인데
하늘을 바라보니 우울하고 암담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우리가 느끼는 지수가 지금 국민들, 백성들이 느끼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는 개별력을 느끼는 이러한 감정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개면이 이렇게 오면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주팔자에서 화가 많아요. 화가 토가 많아요. 근데 화가 많아서 이 사람이 그전에는 계속 힘들게 살아왔는데 너무 많아서 문제인데 화가 와서 다 온 세상을 태웠는데 개면이 오니까 비가 내리고 얘가 토가 화가 토가 많아서 얘는 푸석푸석하고 건조한 흙인데 비 내리고 습한 것이든가 얘들은 반기겠죠. 그래서 화와 토가 많은 사람이 개면연은 괜찮다 이걸 이야기죠. 비가 내리니까. 비가 내린 다음에 이 목이 흙을 만나니까 흙에서 햇빛을 주니까 비 온 뒤에 햇빛이 있고 추워 있었는데 햇빛이 들어가니까 이 토에 얘가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성장을 할 수 있고 좋은 결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개면이 좋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어떤 부분에서 좋느냐? 빛은 화기는 춥고 냉한 거에게 들어가게 된다면 얘를 싹을 틔우겠죠. 비 내린 다음에 빛이 들어가서 얘를 꿈틀꿈틀 깨워쳐 줘갖고 빛을 주니까 얘는 싹이 돋았나 이 말을 다시 하려면 새롭게 시작이 된다 이걸 얘기해 시작은 뭐냐면 창업이겠죠. 창업 새로운 일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걸 얘기해 시도. 그래서 화기가 많은 사람들 이것이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가 많은 사람들은 매년 개면연에 시작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일이 시도, 창업이 이루어지고 뭔가 시도가 이루어진다. 이 사람들은 우울한 가운데 그래도 복을 받았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한번 해볼 만한다 혹은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된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토는 뭐냐? 토는. 토는 흙을 이야기해 준다. 흙. 그런데 흙은 어떤 걸 상징을 해주냐고 흙은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창고. 저장을 하실 수도 있어요. 창고. 창고를 이야기해주고 이 토는 나무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기가 디딤돌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목은 굉장히 반기죠. 그런데 이 묘라는 것은 나무는 흙이 없으면 살 수가 없죠. 흙이 없어서 살 수 없는데 얘가 들어가면은 이 습한 거에서 빛이 들어가고 비를 내렸으니까 이 흙은 옥토 그러니까 좋은 양질의 땅으로 변하고 음지나무가 햇빛을 받고 빛을 받으니 뜨거운 열기를 받으니 이 흙 속에서 싹을 틔워서 꽃이 성장하고 피고 나무가 결실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좋다 이걸 이야기죠. 그래서 토는 창고도 이야기하지만 소속을 이야기합니다. 소속. 소속. 그러니까 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은 내년에는 소속이다. 창고는 뭘 이야기하면 땅이니까 부동산이겠죠. 부동산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문서 부동산에 대한 기란이 이루어지고 일반인들은 소속이고 또 여기에서는 소속은 직장이니까 승진을 이야기하고 취업을 이야기할 수 있다 이걸 이야기해요. 승진과 취업. 승진과 취업. 뿌리를 내고 들어간다 이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래서 토가 많이 있는 사람은 내년에는 승진, 취업, 공무원 같으면 그런 뭐 시험, 도전 이런 부분이 있고 부동산에 관계된 부분이 거래가 있다 이걸 이야기해 주죠. 변화가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와 토가 많이 있는 사람들 내는 개미는 이런 부분 특히 화가 있는 사람은 새로운 일에 대한 창업 시작 토는 뭐냐 부동산 혹은 취직 취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이 괜찮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지금부터 사주를 모르는 사람들
나는 사주를 모르는데 화가 있는지 토가 있는지 모른다. 자, 그러면 어떻게 찾으면 되냐? 자, 화. 토. 사주 명리학에서는 화를 뭐로 보냐면 긍정으로 봅니다. 긍정. 언어로 봅니다. 언어. 언어. 화기가 약한 사람은 언어성이 떨어진다. 화기가 좋은 사람은 이빨, 언어를 갖고 풀어먹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본인이 내가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나는 굉장히 매사가 긍정적이다. 그러면 화기가 있다. 이걸 얘기하고 화기가 잘 적용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요. 스스로 생각하기에 나는 긍정적이다. 굉장히 매사에 긍정적이다. 언어, 말, 어느 곳에 가서 말에 대해서는 내가 뒤처지지 않는다. 말을 잘한다. 이 사람들은 화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개묘년에 운에 좋다. 화가 많으니까 뭐냐? 시작, 창업, 시도, 자람, 성장을 이야기했죠. 성장한다 이 말이에요. 성장. 화가 비춰주니 얘는 나무는 쭉쭉 자라니까 성장을 이야기했죠. 성장한다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러니까 괜찮다. 도전해볼 만하다. 괜찮다. 받아들이자 이걸 이야기해주겠죠. 그 다음에 토는 뭐냐? 토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부동산인데 이 토는 명리학에서는 사주 명리학에서는 중앙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운데 치우치지 않은 걸 이야기해줘.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중용이죠.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이 중간이죠. 자, 여기를 이제 사주 명리학에서는 계절을 토를 순환기 그럽니다. 순환기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즈음. 봄도 아니고 여름도 아니고 넘어가는 즈음. 여름에서 가을 문턱으로 넘어가는 즈음.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즈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즈음. 총 4개가 나옵니다. 토가. 그래서 이 진 자체가 진월, 그 다음에 미, 그 다음에 술, 축 이렇게 나오는데요. 미는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달을 진월이라 그리고 여름에서 가을로, 아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것을 진. 봄에서 여름으로, 그 다음에 미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 즈음. 가을에서 술은 겨울로 넘어가는 즈음. 겨울에서 봄으로 변화가 있는 이 중간 지점이죠. 자, 여기서 답을 찾자 뭐냐? 토는 중개 역할, 중간 역할. 중용을 잘 지킨다. 나는 뭔가 어느 곳에 치우치지 않고 중용을 좀 지키는 편이다. 나는 양쪽 이쪽 저쪽에 잘 예를 들면 화합을 잘 이끌어내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토의 기운 자체가 그 사람은 사주 볼 필요도 없이 잘 구성이 됐다는 걸 이야기해 주겠죠. 그런 사람들은 내년에 승진, 합격, 공무원, 시험 이런 운의 흐름 자체, 부동산에 관계된 변화가 좋은 쪽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토의 기운 자체는 중간 역할을 잘하는 사람, 중개 역할을 하는 사람, 치우치지 않은 사람, 내가 그런 유형이라면 사주 안 봐도 내가 아 내년 개묘년은 이런 부분에서 좋구나 이걸 이야기해 줘요. 소속은 승진은.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해 보시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제가 팁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내년 개묘년 이렇게 습하고 돼가지고 습하고 냉한 사람이 내년에 혹시 아이들이 이제 태어난 아이도 있겠지요. 아이들이 태어나는데 개묘년에 태어난 봄이에요. 그러면은 뭐냐? 이때는 봄이면은 굉장히 햇빛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봄에 태어나는 아이들이라면 장명을 할 때 이름을 지을 때 반드시 화를 무조건 집어넣어줘라 이걸 얘기죠. 화 중에서 두 개가 있다. 병화와 정화가 있다. 병화 얘를 잡아주라. 얘를 잡아주면 태양빛이니까 나무들이 쭉쭉 자라죠. 이 나무는 뭐냐? 뇌를 이야기했죠. 뇌. 그러니까 두뇌성이 좋아진다 이걸 이야기죠. 창의성 두뇌성이 굉장히 좋아진다. 이런 이름을 화기를 넣고 잡아주라 이걸 이야기죠. 장명에서 봄에 태어났다면 그러면 이름으로서 좋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이름이라는 것은
4주 8자에서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그걸 찾아가지고 보강시켜주고 보완시켜주는 게 장명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옷을 벗고 태어난다면 사주가 좀 춥다 그런 따뜻한 옷을 입혀준 거죠. 사주가 본체다면 이름은 의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거기에 맞게 옷을 입혀줘라. 추운 아이 이런 경우는 따뜻한 화기를 집어주면은 일단 뭐냐 총기가 좋아지고 두뇌성이 좋아진다. 그 파동의 힘에 의해서요. 그러나 여름에 태어난다면 기본적으로 화기운이 있으니까 적용을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가을철과 내년 가을철과 겨울철에 태어나는 아이라면 반드시 다시 또 화기를 잡아줘야 이때는 정화와 잘 섞어서 써주는 게 좋습니다. 활용을 해서 병화 정화를 이때는 선택을 해서 해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을 겨울이라면 내년에는 더욱더 화기가 있어야 화가 있어야 이 목 자체가 목이 빛을 받지 않으면 안 되니까 반드시 화기를 넣어주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장명에서는 무조건 내년 개묘에는 화가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혹시 나는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것 같다. 여기도 아닌 사람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들은 내년 개묘년에 어떤 식으로 해야 하느냐. 그때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라 이걸 얘기해요. 끌어당김의 법칙. 끌어당김의 법칙은 뭐냐. 내가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을 긍정적이고 밝은 것을 내가 끌어당겨라는 걸 얘기해요. 지구력을 가지라. 토는 지구력을 이야기합니다. 토는 지구력. 지구력. 끈기죠, 끈기. 본인이 끈기가 있냐, 나는 사주보다 끈기가 있냐, 지구력이 있냐, 지구력 끈기가 있는 사람들 토니까 일단 뭐냐, 내년은 괜찮다. 근데 이런 부분도 약하고, 중개 역할, 중간 역할에서도 그런 역할이 약하다. 그 다음에, 긍정적이지 않다. 그럼 뭐냐, 끌어당김 법칙을 써라. 끌어당김이 뭐냐? 화기를 취하라. 이걸 이야기해줘. 토기를 취하라. 이런 성향을 내가 취해서 개묘년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겠죠. 그 대신에 조금 이 사람들에 비해서는 수고와 노력을 두 배, 세 배를 해야겠죠. 그러나 해야죠. 해서라도 먹어야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묘년을 또 흘려버리게 된다는 이야기 되는 것이죠. 본인들이 모든 사람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습목이에요. 습목. 하늘에서는 뚝 떨어지는 어떤 화기를 주지 않고 우중충하니까 내가 부족한 사람들은 끌어당김을 통해서 화기를 취하고 토기를 취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좋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3년도 개묘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아래는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4시간을 갖고 3시간, 4시간을 떠들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개묘. 날씨, 내년의 사회, 전반적인 어떤 흐름, 국가의 통치 문제. 그러니까 이 안에 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고 우리는 이 안에 살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 준 것이죠. 어쨌든 내년 2023년도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은 좋고 대박을 치시길 바라고 부족한 사람들은 끌어당김 법칙을 통해서 내가 그런 부분을 취해가지고 내년 2023년도 개묘년 대박나십시오. 좋은 일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만들어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